축구하면서 진짜 우리 이번 시즌 있었던 그 우리가 승격 못했던 그런 것들은 안 잊혀질 것 같아.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진짜. 네. 주제가 별로잖아. 부산 팬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결론은 그거잖아. 잡을 경기를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마지막 한 경기가 좀 너무 아쉽긴 했다. 걔네가 비기고 우리가 비겼으면 우리가 우승인데. 보통 그런 경기에서 빠그라지거든. 뭔가 희생양이 된 느낌이긴 해. 그렇게 아쉬운 경기는 처음이겠지만. 그치. 막 94번에 골 먹고 마지막에. 아, 그런 경기 적은 많지. 그런 적은 많은데, 이제. 이제 승격이 달려있어. 승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착잡하지, 뭐. 그 약간 기대는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어. 아, 솔직히 사람이면은 무조건 이거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치. 팬들도 마찬가지고, 뭐, 선수들,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한도랑 나랑 비슷한 느낌이었지. 이제 회식 때 얘기를 했지. 여태까지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후련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자기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 시즌 동안. 일단 나는 활약이 좀 안 좋았잖아. 개인적인 활약? 개인적인 활약이 별로 안 좋았잖아. 뭐 팀적으로는 우리는 뭐, 도움됐다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쉬울 수 있지. 그치. 내 개인적으로. 왜냐면 공격수는 이제 포인트를. 포인트로 보여줘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내년 시즌도 부산에 있었으면은 좀 그래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 근데 나는 상기영도 마찬가지고 뭐 임대 온 선수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가야 되잖아.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니네 마음 편하지. 뭐 어차피 니네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뭐 돌아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네, 이게 이제 일반 팬분들이 봤을 때 시점이 있긴 하지. 근데 이게 궁금했어. 그치. 근데 진짜, 선수는 진짜 그게 아니거든. 왜냐면 얘같이 얘기하는 거는 부산이 일단 정이 들었다는 거. 일단 어쨌든 부산에 갔던 것도 내 이제 선수 생활에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도전을 하러 갔고, 개인적인 결과, 팀적인 결과, 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뭐 승격을 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 책임감. 그런 게 엄청 컸지. 선수들은 뭐 임대훈 선수들한테 너네 아니었으면은 뭐 애초에 플레이오프든 뭐 1위든 뭐든 쉽지 않았다고 뭐 위로는 해주는데, 사실 임대훈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너무 좀 미안하고 그런. 근데 누가 봐도 여름에 엄청 많은 선수들 데려왔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승격에 대한 이제 목표가 뚜렷한 팀이라고 우리가 보였으니까 여름에 갔던 선수들이 뭔가 좀 더 아쉬울 것 같긴 해. 뭔가 그런 축구를 하면서 어떤 그런 감정, 새로운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고 광주에 있고 있다가 뭐 서울에 오래 있었잖아. 오래 있었고 건대도 갔다 왔고 했는데, 새로운 팀에 가서 도전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갔는데 뭔가 결과가 안 이루어지니까 많이 미안하지. 그 서포터즈 단장님도 한번 만났어. 1대1로 대면을 했어. 개인적으로? 승격 이제 하니 많이 할 때? 이제 청주전 한 게임 남았을 때? 한 게임 전남전에 그 사건도 하나 있었고. 왜? 그러니까 전남전에 이제 내가 교체에서 들어갔는데 원정석 쪽으로 내가 볼을 이렇게 찼어. 이제 팬들을 맞진 않았는데 이제 그 서포터즈 단장 이제 단장님이 나를 이제 콜을 했어. 박동희 선수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때 느낌이 엄청 묘했거든. 내가 가서 경기를 어쨌든 우리가 3대0으로 졌을 거야 아마 전남한테. 우리가 이겼으면 이제 승격 확정 짓는 거고. 화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뭔가를 못하고 이제 선수들이 고개 숙여 있는 모습이 너무 싫었고, 3대0으로 치고 나서 팬들 앞에 이제 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제 좀 어린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기가 너무 많이 죽어서 내가 뭐 팬들한테 화를 내고 그 단장님한테도 다 얘기했거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단 한 번도 나는 팬들을 무시한 적도 없고, 내가 하는 거에 비해 팬들이 워낙 나를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난 너무나도 잘 알아. 그 서포터즈 단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내 팀이 최고고 형이 최고고 내 감독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 말인즉슨 나는 부산 하이파크가 최고고 부산 하이파크 팬들이 최고. 소속돼 있는 팀이 내 소속,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팀 그대로 얘기했거든.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지. 그 더군다나 개인적인
포인트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이렇게 돼서 그 단장님한테 아, 죄송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는. 근데 절대 그런 선수가 아니다. 내가 못했으면 못했지 실력이 부족해서 부족했지 그러진 않는다. 딱 그 얘기하니까 바로 단장님이 아,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해준 거 고맙다고. 돌아갈 선수들은 그렇게 아쉬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선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이미 또 승결 다른 누구보다 하고 싶었을 테고. 당연하지. 근데 결국엔 내가 포인트를 못하고 좋은 시즌을 못 보냈잖아. 그 부산에 임대 간 동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못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따를 거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을 가라든지. 맞아. 이건 좀 같은 선수도 좀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 나를 굳이 욕할 필요가 없다. 당당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고 뭐 그걸 또 이겨내겠지만. 그 인사드리고 갔잖아 서포터 팬분들한테. 막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막 박수 쳐주시고 했잖아. 되게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왜냐면 팬들 입장에는 좀 실망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나였으면은 난 뛰어내려왔지. 진짜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미치는 거지. 그 선수들은 이제 선수들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미치는 거지. 뭐 죄송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제 대가다. 이 결과는 끝났고 받아들여야 되고 되돌릴 수도 없고 내가 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죄송한 거지. 망감이 교차를 했다고 해야 하나. 진짜 내가 눈물을 잘 안 해. 안구 건조증 중에 있어. 진짜 그날은 진짜 옆에 원진이 막 내 친구 막 울고 있고 막 아 다 거의 대부분 다 울었어. 그 부산 팬분들한테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사실. 사실 나는 축구를 하면서 덕장이라고 하나? 감독님들을? 이제 덕장이라고 하잖아. 처음 만나봤잖아. 여태 만났던 감독님들이 뭐 좋고 나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성이라는 사람들 있잖아. 뭐 남길 감독님 데뷔했을 때 뭐 신태용 감독님도 있었고 김학봉 감독님 이을용 감독님, 뭐 최용수 감독님, 그 다음에 뭐 김태형 감독님, 안익수 감독님 뭐 이렇게 여러 감독님들이 있었잖아. 대부분 엄청나게 자기의 색깔이 뚜렷하고. 아 형 알잖아. 그래 얘기해. 뚜렷하고 색깔이 강하신 분들이잖아. 그러신 분들이랑만 맨날 해왔었잖아. 천상과. 박신성 감독님 에피소드 오셨을 때는 형 있었잖아. 너가 군대를 갔구나. 형도 있었잖아. 나도 갔지. 다른 팀은 경남을 갔었어. 아 그래? 겹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부산을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 내가 아찔아찔한 거야. 선수들이 하는 거 보고 운동을 저렇게 해야 되나? 좀 타이트하지 않는 건가? 약간 널널하다고. 감독님이 지적은 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나? 약간 이러신 분이야. 화내실 때는 화내시는데 대부분의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러신 분이잖아. 아니 뭐 좀 좋게 표현을 하면 이제 좀 되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는 거네. 그치. 장점과 단점이 항상 어디 가든 공존하니까. 그 또 경상도잖아. 나도 경상도 출신이야. 또 부산 아이가. 그러니까 뭐 팬분들이나 뭐 어디 뭐 식당을 가든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좀 정이 있는 거. 까칠하지만 그 따뜻한 난 알거든 경상도. 약간 그 어딜 가든 항상 나는 매니아층들이다. 매니아층. 매니아틱한 사람이지. 이 플랜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못 빠져나오지. 그런 것들이 다 좋았지. 너무 좋았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 과정 동안 진짜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많이 웃었고 선수들도 너무 좋고. 물론 뭐 서울에 있었을 때도 형이랑 있었을 때 다 좋았지. 근데 다른 느낌으로 좀 따뜻하다? 내가 안산 가서 느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산 가서 좋았던 부분이 있고 서울에서에 대한 되게 좋았던 추억이 있던 것처럼. 축구하면서는 우리 이번 시즌 있었던 끊기 못했던 그런 것들은 안 잊혀질 것 같아.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그거 끝나고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고 보니까 내 생일이고 시간이 엄청 길게 지난 느낌이었어. 지금도 며칠 전이야. 나보다 형은 뭐 종우 형, 희은이 형, 뭐 승기 형 여름이 형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승기 형이랑
종우 형, 희은이 형이 경기를 많이 못 나갔잖아. 근데 그 형들이 우리보다 더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이번에 가서 진짜 많이 느꼈지. 내가 만약에 경기를 못 뛰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후배들 챙기고 희은이 형은 뭐 진짜 운동할 때 화이팅 엄청 많이 해주고 복 돋아주고 애들 보면서 감동을 먹었지. 그냥 한 선수의 입장으로 봤을 땐 쉽지 않은 거니까 진짜. 그 형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겠지. 잘했던 선배들인데 불구하고 팀을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게 진짜 희생이야. 그게 희생이지 진짜. 그 이영표 대표님이 한 얘기를 봤거든. 한 선수가 한 팀을 망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경기를 못 뛰고 뭐 이랬을 때 분위기를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선수가 있는 반면에 우승을 하는 팀이나 뭐 이런 팀들은 희생을 하는 그 뭐 종우 형, 뭐 부산에 있으면 종우 형, 뭐 희은이 형, 승기 형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뭐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도 낼 수 있다라고. 난 진짜 그거 보고 공감했지. 어릴 때는 막 경기 못 뛰고 이러면 막 알잖아요. 표출도 하고. 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형들 챙기고 또 동생들도 챙기고. 그래서 어릴 때가 좋았다는 게 그냥 형들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봤던 걸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 형들이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터뷰 때도 맨날 그 얘기 있거든. 나 경기 한 경기도 못 뛰어야 된다고. 승격만 하면 된다고. 어, 계속 그 얘기를 했으니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한 골도 못 넣는다. 야, 부산 팬들도 마지막 인사해라. 인사를 안 했잖아. 안 했을 거 아니야. 형이 부산으로 가면 되겠네. 아 뭐 부산에서 좀 난 불러주면 뭐 감사하지. 아 제가 뭐 지금은 이렇게 규태 형이랑 만나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알잖아요. 알지. 아, 말로 이렇게 뭐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산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 거기서 많이 웃고 행복했고 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좋았고 뭐 선수들, 뭐 스태프들, 감독님, 뭐 직원 모든 분들이 뭐 너무 잘 해주셨고 아무튼 많이 생각날 것 같고 저라는 사람은 부산 하이파크가 최고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내 선수들, 뭐 감독님, 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 얘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건 오랜만에 보네. 아 부산 하이파크 진심이었네. 난 어딜 가도 진심이었어. 아 그냥 더 진심 같다고.